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암 얘기, 유전자 얘기, 생명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풍부히 받기 위해서는 뭐가 구비되어야 된다? 기본 여건. 네. 자, 기본 여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당뇨병에 대한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당뇨병 강의한다고 해서 나는 암인데 뭐 이거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모든 질병은 다 같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고, 유전자가 변질되는 이유도 다 같고, 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도 동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암 환우 여러분들도 이 당뇨병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강의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원칙을 암 회복에 확실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뇨라는 말은, 당은 당이고, 뇨는 뭐예요? 소변이란 말이에요. 그 당뇨병이란 말은 소변에 나오지 말아야 될 당이 소변에 나오는 현상을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본래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은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오게 되는 가장 단순한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소변은 뭐를 걸러는 거예요? 피를 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 속에 당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만큼 당은 우리에게 아주 철저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고, 공기가 없으면 죽고, 당이 없으면 죽어요. 거의 이만큼 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것은 소변은 피를 걸른 겁니다. 그렇죠? 뭐를 걸른 거예요? 노폐물. 노폐물을 걸른 거예요. 그러면 당이 노폐물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당을 걸러내죠? 너무 많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비타민이고 아무리 중요한 영양소일지라도 너무 많으면 노폐물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그 노폐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아주 나빠요. 아시겠죠? 특히 간이 나쁘신 분들은 좋은 거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럼 간에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때, 주로 간이 나쁜 환자, 콩팥이 나쁜 환자가 입원을 탁 하면 제일 먼저 의사가 내는 미국선 오더라고, 오더라는 명령이죠. 이제 간호사들한테 명령하는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를 주라, 얼마만큼 주라, 이런. 그래서 무슨 약을 몇 시간마다 줘라, 이제 오더라고. 우리만 하면 처방이란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처방, 맨 1번 처방이 뭐게? 간 나쁘고 콩팥 나쁜 사람, 단백질을 제한하라.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간이 좋은 사람은
술을 좀 먹을 수도 있어. 왜? 간에서 술을 뭐예요? 해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간이 좋은 사람들은 콩팥이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도 돼요. 예. 네. 이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단백질 섭취가 많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간이 나쁘고 콩팥이 나쁜 사람이 입원을 하면 고기 먹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백질 제한하는 말은. 예. 네. 왜 그러냐? 그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간에 독이 되고 콩팥에 뭐예요?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백질이 어떻게 독이 되냐? 그 이유는 잘 조사해 보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하고 달라요. 단백질이라는 이 영양소는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물질들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 단백질은 22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하면은 아미노산은 구슬이다.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슬은 2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종 단백질은 이 22가지인가? 저는 숫자 개념이 약해가지고 어떤 개념은 확실하게 제가 설명하는데 숫자 얘기는 너무 또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빵점 맞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 이 자식은 딴 건 잘해서 왜 수학을 내가 먹을 빵점을 받았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특별하게 뭐예요. 너 여름 방학 때 매일 한 시간씩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수학 공부를 과외를 개인 과외를 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학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싫어. 그래서 전 동계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겨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2가지의 구슬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어 그렇죠? 근데 그 구슬을 어떤 색깔 22가지 색깔의 구슬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끼워서 어떻게 이렇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돼 버려. 그러니까 어쨌든 단백질 그러므로 단백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 22가지 색깔의 구슬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끼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백질의 종류는 막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한없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결국 그 구슬을 먹는다고. 그 구슬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미노산. 예. 그래서 구슬, 그래서 아미노산.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의 주성분이 질소야, 질소. N, 나이트로젠, 질소. 예. 알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미노산 섭취가 많아져. 그럼 아미노산 섭취가 많아지면 질소 섭취가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 질소 비료 있잖아요. 비료의 주성분이 질소 비료. 그래서 그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아미노산 만든다고. 그래서 질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콩들은 어떻게 해요?
콩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두 번 딱 철저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물어 대답을 들으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콩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뿌리에다가 저장합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 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콩에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콩에는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부가 자주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백질 걱정하들, 뭐요? 걱정하들 말어. 충청도 사람. 걱정을 하들 말어.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아미노산에 산을 많이 섭취하면 이 아미노산을 산을 이제 분해를 하면. 이제 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결국은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 네. 그래서 여러분 간 경화가 심하고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간 혼수 상태란 게 와요. 그래서 간 환자들은 정신 없어. 왜 자꾸 졸고. 네. 이제 딱 보면 간이 나쁜 사람들 이제 가서 어떠십니까? 그럼 숨 쉴 때 뭐예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찌린내 비슷한 거.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를 어디서 간에서 뭐예요? 해독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간이 좋은 사람은 피 속에 암모니아가 별로 없어요. 그 간이 나쁜 사람들은 피 속에 암모니아가 많아요. 너무 많아지면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혼수 상태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에 가가지고 뇨소라는 물질로 분해합니다. 뇨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변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콩팥이 나쁘면 이 암모니아를 뇨소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제거할 능력이 뭐예요? 떨어지니까 단백질을 제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한해야 돼. 그리고 간이 나쁜 사람은 왜 제한해야 되냐면 이 암모니아를 뇨소로 만드는 기관이 어딘? 그게 간이라고. 그러니까 소변에서는 배설을 해야 되고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뇨소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간 나쁘고 콩팥 나쁜 사람이 입원을 딱 하게 되면. 고기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게 무조건 좋은 거 절대로 아니고 특히 간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식하는 이 건강식하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당분도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우리 혈당이라고 해요. 그렇죠? 혈당도 너무 많으면 콩팥이 배설해요. 왜? 너무 많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많으면 왜 심각하냐 하면 다른 데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 모세혈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쳐요. 아시겠죠?
모세혈관. 자, 모세혈관 한번 봅시다. 보세요. 아, 이런 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 모세혈관이 어떤 면에서 볼 때 큰 혈관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이 모세혈관하고 뭐하고 접해 있어요? 세포하고. 그러니까 큰 혈관들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도로고 고속도로의 면에 있는 가정집 있습니까? 그 가정집이 세포거든. 그러니까 세포들은 전부 골목도로, 일반도로에 접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는 그냥 이동수단에 불과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몸속에 이 모세혈관망을 착실하게 확장시켜야 돼. 그 모세혈관망이 더 촘촘해지고 더 모세혈관이 발달하게 해주려고 하는 운동이 스트레칭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하고 나면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세혈관이에요. 그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이 적혈구 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만큼 가늘어요. 직경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적혈구들이 피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적혈들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분리돼가지고 슉슉슉 잘 통과.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첫째, 모세혈관망이 잘 발달해 있을 걸. 두 번째, 피가 맑아서 적혈구들이 뭐예요?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요게 이제 혈액순환의 가장 기본적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게 이 적혈구를 통하여 산소 공급을 어떻게 다 골고루 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혈액순, 그리고 영양소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상 세포들이 암 세포로 자꾸 변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모세혈관이 막혔어. 그렇죠? 이 적혈구들이 피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피가 끈적. 그러니까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어떻게 서로 붙어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고속도로 차 막히듯이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러면 여기 일로는 적혈구도 못 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 때는 언제겠어요? 술 먹을 때. 네. 술 먹으면 피가 금방, 이 술이라는 것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술은 탄수화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코올이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당분이나 사촌간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술이 사람들이 설탕물 마시려면 그렇게 못 마셔. 근데 술은,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그렇죠? 저도 옛날에 술 고래파였어. 뭐 술 마시면 몸이 후끈후끈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게 칼로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술에서 나온 칼로리를 저장하기 위해요. 술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에다가 지방을 막 저장해. 그 지방이 많이 저장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술은 당뇨병에 아주 좋지 않고 지방간을 생기게 하고
동맥경화를 생기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적혈구가 각 세포로 산소 공급하는 것을 뭐요? 극심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술 자체로도 그렇고, 그럼 술 먹으면서 또 안주로 먹는 거, 뭐 삼겹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망조요. 삼겹살 자체만으로도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진대. 술이 들어가가지고 더 기름기를 만들어내니까 피가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결국 모세혈관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러고 나면 결국 뭐가 띵해? 골이 띵한데 골이 띵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골이 띵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뻑적지근.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고주망태가 들어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골이 뻑해지는 것 같고 아유, 어깨가 걸리네. 이 근육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전부 이렇게 돼.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정신이 몽롱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괜히 또 신경질을 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유전자 팍 꺼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혈당이 높아진 모세혈관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모세혈관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모세혈관 벽에 이런 거 있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세포예요. 이런 거를 혈관 세포라 그래요. 모세혈관 세포. 그래서 모세혈관은 세포 한 겹으로 딱 구성이 돼요. 그게 요 세포가 상하면 모세혈관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없던 모세혈관도 잘 생길 수 있는 것이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가 자꾸 생긴 모세혈관이 쭉쭉쭉쭉 새로 생겨. 그래서 세포가 죽어버리면 모세혈관도 작아져 버려. 근데 이 세포는 여러분 이 피에 이 혈액이라는 액체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어떤 피냐에 따라서 모세혈관 세포가 영향을 심각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짜게 먹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 피가 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세포에, 모세혈관 세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세포도 여러분, 이런 화초도 잎사귀가 아주 건강하잖아요. 이게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이게 시들어요. 시든다는 건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추도 물을 잘 주면 배추 잎이 빳빳하잖아. 그래서 팍 하면 딱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배추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것도 부러지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 세포가 여러분이 짠 음식을 먹고 매운 음식을 먹고 너무 농도가, 피의 농도가 높으면 왜 세포가 시들어요? 수분을 잃어요. 왜? 모세혈관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농도가 소금 농도 또는 매운맛의 농도가 높은 피 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탈수 현상이라고 불러. 탈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도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 수분이 빠져서 뭐가 돼요? 굴비가 되는 거라. 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 세포를 굴비로 만들려면 간단해. 되게 짜게 먹으면 돼. 짜게 먹고 칼칼하게 먹고 그다음 뭐야? 달게 먹으면. 왜? 당분도 많으면 피 속에 많으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탈수가 돼요. 네. 그래서 탈수가 되면 결국은 세포가 잘 죽어요. 모세혈관 세포가. 그래서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그 혈당이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 벽 세포로부터 탈수가 심해진 사람들은 모세혈관이 자꾸 망가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현상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주로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부위에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어디에 많아요? 우리 망막 눈 안에 모세혈관이 망막에 이렇게 돼. 그래서 망막이 자꾸 망가지는 거야. 모세혈관이 망막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콩팥. 콩팥도 모세혈관 투성. 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병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합시다. 모세혈관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에 접해 있는 세포. 요거는 세포핵. 요거는 뭐예요, 요거? 예? 네? 염색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유전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세포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자, 이 당뇨병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 미토콘드리아를 정식으로 세포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 8개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에서 300개. 아주 다양한 숫자로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 바로 당분이 들어갑니다. 당분이. 당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 휘발유가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 엔진으로 들어가. 엔진으로 들어가 어떻게 돼야 돼? 태워져야 돼. 그렇죠? 연소가 돼야 돼. 똑같은 현상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서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연소가 되게 돼 있어. 그 연소가 돼야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태우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가 발생하면 자동차도 결국 자동차 안에도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차, 옆차하고 연결해가지고 옆차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빌려가지고 시동을 걸면, 그리고 이제 분리해버려. 그래서 시동 걸어서 연료를 자꾸 태워, 휘발유를 태우면서 뭐 하는 거요? 발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재충전하잖아요. 그래서 태우면 전기가 생산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에서도 꼭
마찬가지. 자동차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가지고, 태우면, 자, 그러면, 연료는 어디서 들어와? 혈당이야. 연료는 당분, 혈당. 그래서 혈당을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합시다. 근데, 이 혈당이, 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고? 네,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그 다음에, 산소가 그냥 들어옵니다. 산소가. 산소는 O2.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왜? 태우려면, 당분을 태우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산소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분, 라이터 생각해 보세요. 라이터 불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라이터 심지가 휘발유 빨아 올리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있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하는 걸 뭐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 스파크, 치치직, 치치직, 가면 팍! 하고 불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거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찌찌직 하는 거, 스파크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치치치치치치치 하고 엔진에 자꾸 스파크를 보내면 엔진에서는 휘발유가 팍팍팍팍팍팍팍팍팍. 그래서 뜨끈뜨끈해지고 전기가 발생하고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 몸도 세포도 막 자동차 꽃 같아. 예?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자동차 발명했다고 뭐 야, 훌륭하다, 캐사하도.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배우면, 다, 손오공이 누구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요? 예, 현장법사 손바닥. 맞아. 발견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놀라운 발견했다 해도 벌써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 다 있어. 이 몸 안에 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찌지직 스파크. 이 스파크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소? 생명의 불꽃, 생명 스파크. 그 생명 스파크가 생기요. 그 생기는 뭐요? 어? 생기가 뭐예요? 했잖아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진선미를 다 깨닫으면, 그래서 스파크가 번쩍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짜로 내 머릿속에 스파크가 들어온 것 같은, 그렇죠? 번쩍 정신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존재는 누구다? 정신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야 맞다 그렇구나 할 때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올 때는 뭐예요? 밉다, 화가 난다. 일단은 기가 뭐예요? 막혀가지고 기가 푹 죽어버려. 유전자 막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 도달하는 거라고. 결국은 간단해. 결국은 정신님과 잡신남들의 뭐예요? 작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진다. 간단한 거죠.
진짜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 예.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 스파크가 막힐 때는 뭐가 막힐 때요? 그 기가 막힐 때요. 그래서 기가 너무 많이 막히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걸리나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당뇨병이 어떻게 걸리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그걸 설명하기 전에 혈당은 어떻게 피 모세혈관 속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는가 그거를 조금 배워야 돼요. 자, 당뇨병이라는 것은 모세혈관 속에 당분이 너무 뭐예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 콩팥에서. 그래서 당뇨가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당이 조절이 잘 되려면 혈당이 어디로 가서 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타가지고 에너지를 자꾸 생산해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 혈당이 잘 안 타는 병이에요. 안 타니까 혈당이 남아 돌아가는 거라. 자, 혈당이 안 타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 생산이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지독히 또 피곤해.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혈당부터 에너지를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건데? 햇볕으로부터 왔잖아. 아침에 설명했잖아. 그렇죠? 햇볕으로 온 전기야. 그래서 전기가 들어 결국 이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이 전기가 왕성하게 생산되어야 여러분 몸 안에 다 이게 전기 활동 아니요. 생체 전자파.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희미해지면, 여러분 배터리가 희미해지면 전자 제품 전부 다 뭐요? 어리버리해져 버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잘 연소가 돼서 전기를 잘 생산해야 우리가 충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 왕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 환자는 가만 보니까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분이라는 것은 분자 구조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거는 산소 같은 거는 그냥 스며들어올 수 있어. 스며서 세포 속으로 들어 피 속에 있는 산소가 그냥 스며들어올 수 있는데 당은 스며들어올 만큼 분자 구조가 작지 못해. 너무 커. 그러니까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당을 통과시켜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이 있어요, 문이. 그 문이 열려야 돼. 그래서 문이 열리면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그래서 왜 당뇨병 환자는 당이 자꾸 소변에 나오나? 그거는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다. 왜 높아졌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문이 안 열려, 이 당뇨병 환자들은. 옛날에 젊을 때는 문이, 건강할 때는 문이 잘 열렸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문이 안 열리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따져야지. 그래야 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학자들이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에게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해봤더니 뭘 발견했냐면, 요 문을 잘 조사를 해보니까, 요 문 바로 옆에, 요런 스위치가 붙어 있어. 꼭 엘리베이터처럼. 엘리베이터도 문 아닙니까? 그렇죠?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죠.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것처럼 딱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벌써 엘리베이터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 발명했다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 아무리 사람은 똑똑해도 하나님 뭐 쳐요? 당구 칠 때 뒷담화 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누가 스위치를 와서 누가 눌러줘야 돼. 그래야 요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그 뭐가 와서 저 스위치를 누르나 보니까 췌장이란 데가 있어. 췌장. 네. 이 췌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세포가 인슐린을 생산해내. 그 세포를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췌장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슐린. 인슐린을 생산해가지고 이 인슐린이 초인종을 꼭 눌러주니까 문이 열려. 이거를 발견한 우리 의사들이 하, 이제 알았다. 당뇨병 생기는 원인을 이제 알았다. 뭐예요? 인슐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주니까 뭐예요? 당이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 거다. 그러면 인슐린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뭐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당뇨병은 그러면 왜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당뇨병 치료는 인슐린 주사만 뭐 그러면 원인을 모르는데 인슐린 주사 준다고 당뇨병 나아요? 안 나는 거지. 혈당은 인슐린 주사를 주면 그때만 뭐예요? 잠시 떨어지는 거지. 왜? 뭐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뭐예요? 원활하게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인슐린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인슐린 생산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될까를 연구를 하다가 이 모두 원인 못 찾겠어. 나중에 드디어 이제 연구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그게 정말이 아닌 거야.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이제 또 당뇨병의 원인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리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혼돈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초인종을 눌러주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러면 인슐린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인슐린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 가서 초인종을 스위치를 눌러주는 데다 안 내릴 때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요?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요? 스위치에 문제가 있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새로 지은 아주 신빙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 스위치 뭐요? 살짝만 건드려도 뭐요? 샥! 잘 열리는데. 아이고, 오래된 건물, 뭐, 30년, 이렇게 내가 막, 몇 번씩 눌러도 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슐린, 스위치를 눌러주는 인슐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요?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왜 스위치에 무슨 문제?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결국 스위치의 문제는 스위치가 인슐린이 와서 누를 때 옛날처럼 예민하지 않고 뭐예요? 둔해졌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겁니다. 왜 둔해졌노? 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안 둔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둔해지느냐. 요게 뭐, 요거 모르겠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 스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스위치와,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를 다 비교해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 뭐, 한 20년 동안 연구한 거.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유가.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는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 열려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는 뭔가 어떻게 해요? 뭔가 덮여 있어. 덮개가 덮여져 있어, 덮개가. 건강한 사람의 세포의 스위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덮개가 덮여 있는 거요. 그럼 저 덮개가 어디서 왔냐? 저 덮개도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은 무수한 종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이걸 만들어 갖다 씌운 거예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무언가 뜻이 있는 거야. 그 유전자가 이 뜻을 감지한 거요. 이 사람 스위치는 덮어놔야 되겠구나라는 뜻을 감지한 거요. 그러면 이 사람의 스위치를 덮어놔야 되겠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문 열 필요가 있는 사람이요? 문 열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네, 문을 활짝 열어서 혈당을 미토콘드리아 보내가지고 그거를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야 될 필요가 뭐요? 없는 사람. 그럼 필요가, 그래서 문 열어서 혈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도록 사는 사람들은 무슨 뜻을 유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위치 사용을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스위치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스위치를 나중에라도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덮개로 덮어놔야지. 우리 몸은 뜻에 반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스위치를 덮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즉,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사람? 에너지 생산 안 하는 사람이야. 에너지 생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라, 운동.
자, 아까 우리 여기 운동을 해도 뭐가 막히면 스파크 생기가 막히면 이제 안 탑니다. 스파크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생기가 잘 들어오더라도 뭐를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주인님은 이 스위치를 사용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덮어두자. 그래서 이 덮개를 우리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Resistin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Resist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말이야. 저항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in은 인슐린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유식하게 그 덮개를. 아시겠죠? 인슐린 저항 물질.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야. 그렇죠? 운동 안 하고 서울에 강남 부잣집 마누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 고도리 칠 때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 맨날 소파에 반쯤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 그리고 뭐 어디 외출할 때는 뭐요? 또 뭐 기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차 타고 가고 뭐 운동 전혀 안 해. 그리고 건물에 가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포는 뭐예요? 도통 스위치를 사용하는 생활이요, 안 하는 생활이요? 안 하는 생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기는 뭐예요? 고열량 식품, 기름 끼고 막 이런 걸 많이 주는데. 혈당은 높아지는데, 스위치는 둔해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에 들어가서 잘 타지를 않고 하니까 혈당은 높아지니까, 이제, 당뇨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확실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 부족? 스파크 부족. 스파크 부족은, 막,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부족? 문이 잘 열려도, 스파크가 잘 와도, 뭐가 안 들어오면? 산소가 안 들어오면 스파크 아무리 스파크 줘도 안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파크가 바로 생명인데 생명의 불꽃 그렇죠? 생명인데 기본 여건으로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겠어? 운동해줘야지. 운동해줘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노래 부르고 강의 듣고 깨닫고 박수 치고 함성 지르고 웃고 할 때 스파크가 번쩍번쩍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잘 들어와야 돼?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그 산소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언제더라? 아까 봤잖아 그림에 모세혈관 그림에. 그렇죠. 삼겹살 먹었을 때라. 근데 삼겹살뿐만 아니라 기름기가 많은 음식. 기름기는, 예를 들어서 뭐 튀긴 음식. 갈비를 뜯고, 뭐, 술 먹고. 그러면 그 모세혈관이 자꾸 막혀서, 자,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가서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300개 있던 사람이 200개로 줄어들고 150개로 줄어들고 나중에 100개로 줄어들면 이제 운동이 더 하기 싫어요. 운동 조금만 해도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 줄어가지고 줄어가지고 8기통이던 사람이 2기통 통통배가 돼가지고 물 위에서나 가지 땅에서는 못 가는 그런 기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운 없다. 뭐를 좀 먹으면 기운이 날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먹어봐야 기운 안 나요. 왜? 기운 날려면 뭐 숫자가 늘어나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뉴스타트 하면 넓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이거는 막말로 만병통치야. 그야말로. 진짜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뭐 내가 약장수 거치는 거야. 그러나 그건 진짜 진실이에요. 자. 그래서 산소 부족,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부족이 되는 이유는 어떤 식사? 고지방 식사예요. 그러니까 뭐, 자, 이제 여러분 뭐, 이제, 당뇨병 박사돼버려서 이제, 그러면, 당뇨병 고치자. 뭐 하면 돼? 운동하면 되고,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건강식 저지방 식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운동하시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오, 고지방 식사를 피하시오, 이렇게 잔소리 할 바에는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뉴스타트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암이나 당뇨병이나 뭐예요? 무슨 병을 갖다 대보세요? 뉴스타트 해가지고 안 나을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예! 네.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의학이 아니고 이 생명이 만들어 놓은 의학이에요. 생명으로. 그 생명은 인간끼리 나눠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예수님 자기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실체적으로 보여주게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온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려고 온 예수는 뭐예요?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암 낳는 데는 뭐 어떤 경우에 뭐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그렇지만 이 당뇨병을 여러분 뉴스타트만 잘 해주면 이 당뇨병 어떤 경우에는 막 한 2, 3주 만에 해결돼 버린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정말 뉴스타트를 즐겁게 잘 해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당뇨 고혈압은 아주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박사가 됐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어느 때나 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뉴스타트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도 낫고 여러분 주위 사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